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수원의 하늘 아래 K리그의 이름으로 두 팀이 만납니다. 통산 13번째 수원 더비, 오늘은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수원FC의 선발 라인업 노동혁 골키퍼가 장갑을 끼고 먼저 나섭니다. 잭슨, 김현훈, 박병현, 그리고 그 위에 다섯 명의 미드필더를 세워놨습니다. 황순민, 윤빛가람, 김규형, 신세계, 그리고 이용. 최전방에 두 명의 공격수 이대광, 장재영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원정을 따라온 수원 삼성입니다. 양영목 골키퍼입니다. 그리고 백포로 이기재, 볼트위스, 고명섭, 김태환. 3선에 서 있는 두 명의 선수 고승범, 이종석. 그리고 2선에는 김보경, 과산이, 김주찬. 최전방에 박희준 선수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경기를 위해서 뭐 최고의 컨디션을 갖고 있는 선수들을 모두 출동시킨 양팀 감독들. 김보경 선수와 고승범 선수의 모습이 번갈아 보이면서 13번째 수원 더비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수원FC, 화면 오른쪽에 수원 삼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재 반대쪽으로 길게 넘겨줬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툭툭 차고 접어내면서 슛!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슛! 오른쪽으로 흘러나갑니다. 김주찬 좋네요. 네. 네. 2004년생입니다. 만으로 18살. 일단 걷어냈고요. 두 번째 헤드에서 클리어링. 하지만 뒤에서 김태환이 또 붙여줬어요. 자, 바사니. 주비가 몸으로 막아내는 과정에서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이제 바사니 선수의 위치가 처음에 받을 때 옵사이드였습니다. 아, 예. 오른쪽 윙을 봤던 김주찬 선수를 빼고 그 위치에 이제 아쿠스티를 투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박희준 선수를 불러주면서 안병준 선수를 투입시킵니다. 자, 그리고 수원FC의 두 장의 교체 카드. 일단은 장재웅 선수를 불러주면서 라스 선수와 후랑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순민이 안쪽 좋습니다만, 자 정면에서, 자 다시 윤빛가람 한번 슬쩍 접어내면서 직접 끌고 가서 먼 거리 때려봤던 윤빛가람이었습니다. 한 명이 벗겨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슈팅각이 나왔다고 봤어요. 김보경이 오른쪽에 있는 아코스에게, 아코스 직접 왼발 슛. 자 떨어지면 바사니 맞고 굴절되면서 라인 밖으로 나갔고요. 윤빛가람 이용 출발했어요. 자, 이용을 향해서 이대광 정확히 전달이 됐습니다. 이용! 좋아요! 좋아요!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고 바로 가죠. 그렇죠. 예. 정확히 이용 선수의 오른다리에 차게 됐고, 마지막에 김규영. 네. 다시 오른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윤빛가람의 쿨러킥. 자, 올려줬고요. 헤더 밑에서. 먼저 앞서서 라스의 어시 이광혁이 마무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뒤쪽에서 이광혁 선수를 막하고 있었던 선수가 없었던 가운데 그대로 프리헤더로서 골망을 흔들어냈었던 이광혁 선수의 수원FC 소속으로 첫 골이었습니다. 자, 라인 근처에서 바로 처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벗어납니다. 자, 순간적인 수비 쪽에서의 실수를 라스 선수가 끌고 들어갔고 위협적인 장면 본인보다는 동료에게 내줬던 상황. 그러면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투수도 좀 지금 이종준 선수가 짧았어요. 네, 이기재가 올라옵니다. 이기재 찔러 넣어줬습니다. 길목에서 끊어낸 가운데 가슴 트래핑 이후에 등지고 버텨냈던 고승범. 마지막 시간이 마지막인데요. 이기재 한번 접어서 자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마무리예요. 자 아쿠스티 그 전에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추가 시간까지 모두 흘러가면서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원FC와 수원삼성의 수원더비, 이광혁 선수의 선제골로 1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수원 FC는 후반전 시작과 함께 또 한 장의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바로 이 선수 무릴로 선수입니다. 네, 그러면서 김규영 선수를 뺐네요. 네. 김현 선수의 교체 정도가 후반전을 흔들 수 있는 변화 카드일 것 같습니다. 자, 노동욱 골키퍼의 모습인데요. 수원 삼성 팬들을 향해서도 정중히 인사하는 모습. 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수원 삼성, 화면 오른쪽에 수원 FC입니다. 김태환 바로 하산에게 좋습니다만 여러 수비에게 걸리면서 라스 펀터스 버텼어요. 장태입니다. 라스 원아요. 모렐로 모렐로입니다. 지금 2대 원자하는 수원 FC입니다. 야, 모렐로의 세라머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볼도 너무 좋았던 것은 결과적으로 라스예요. 그렇습니다. 라스가 끊고 라스가 이걸 주면서 기회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걸 밀고 올라가면서 라스가 버텨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양옆으로 빙자선을 접었고 판단 좋았어요. 앞에 볼티스를 두고 침착하게 접어내면서 결국 마무리였던 모릴로. 와, 이렇게 되면 오늘 김동윤 감독 교체 투입한 선수는 모두 지금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두 골 모두 다 지금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쪽도 상당히 잘 봤네요. 네. 이 접었던 판단이 좋았어요. 아, 예. 순간적으로 볼테이스와 양념업 골키퍼를 제껴내면서 예, 서로 엄지척 악수까지 반갑게 나눴던 무릴로와 라스였습니다. 자, 수원 삼성 예, 김경중 선수를 투입을 시킵니다. 이기재 왼발 올려준 가운데 대도로 멀리 걷어냈고 다시 이기재. 오! 이 거리에서 이걸 슈팅을 가져가네요. 그렇습니다. 야! 빠른 역습 오른쪽 영역뛰어 살렸어요. 살려냈습니다. 라스 가운데 있어요. 오른쪽에서 이광영 가운데 있는 라스를 왔고요. 이광영 그대로 왼발 슛! 이거는 줬어야 돼요. 이광영이 왼발 슛이 높게 떠버립니다. 이종성 아코스티 아크 정면 좁은 공간 몰고 들어갑니다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간에 넘어 라스! 라스입니다. 라스가 치고 들어갑니다. 라스! 김동우와 같은 선수들이 수비 쪽에 있었다고 한다면 네. 이번 시즌 또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와, 맞나요? 라스 맞나요? 라스 한번 접어냈어요. 슛! 하지만 오른쪽으로 크게 힘이 실리지 못했던 라스의 슛이었습니다. 야, 확실히 수원 삼성 다 올라가 있네요. 네. 위쪽으로 아코스 쪽이었습니다만 네. 먼저 머리로 끊어냈고 다시 공을 아코스가 잡아냅니다. 낮은 크로스 박스 안까지 몰고 들어갑니다. 그대로 몰고 들어갔던 김보경 크로스 들어가면서 오른발 아우! 적극적으로 수비를 챙겨내면서 몸을 던져냈었던 김경규 선수. 자, 이용 선수가 조금 기다렸습니다. 네. 예. 순간적으로 김경규 선수의 움직임이 민첩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딱 빠져들어오면서 해도 네. 자, 오른발로 크로스 끊어내는 잭슨. 자, 멈춰서 돌아주세요. 이광영 숫자 괜찮아요. 자, 순 자, 가운데 무릴로 무릴로 했어요. 무릴로 슛! 막아내는 양규범 골키퍼. 이렇게 열리면 무릴로는 충분히 때릴 수 있는 선수죠. 김경규 따라가서 박스 안에서 받았다가 살짝 나왔습니다. 왼쪽에서 바로 올려줬고요. 슛! 정면! 막아냅니다! 김보경이 슈팅을 막아냅니다. 그렇습니다. 뜬 거를 그대로 갖다 댔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그 앞에 노동욱 골키퍼가 단단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예, 추가 시간 4분이 주어졌습니다. 왼발 감습니다. 자, 올려줬습니다. 헤더. 밀어낸 공 뒤에서 부딪히면서 네, 연결을 해줬고요. 가운데 자, 한번 뛰시죠. 놀라운 역전! 그리고 슈퍼세이브 보여줘 노동욱 골키퍼! 와, 오늘 김동욱 감독이 수원 삼성을 상대하는 카드로 노동욱 선수를 투입을 시켰는데 그렇습니다. 수원 FC가 2대1로 승리하면서 시즌 첫 승을 가져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 수원
시즌이 있었던 흐름 그대로 이어졌네요. 그렇습니다.